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순대, 그 다음에 주먹밥, 당면 사리도 있고요. 이거는 튀김, 여기 계란찜도 있고요. 이야, 이 부산 오뎅이 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이 주먹밥은요, 여러분들. 먹을지 안 먹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자, 잘 보세요. 그냥 이거를 한번 싹 담가요. 싹 찍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뎅을 하나 먹어줘, 이제. 아, 잘 안 보여, 얘들아? 좀 확대해줄까? 어우, 좀 매운데. 좀 맵지 않아? 안 매운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얘들아, 여기 이거 하이라이트 뭔 줄 알아? 나는 이걸 먹기 위해서 시켜. 중국 당면. 이거를 물에 뿌려갖고 여기 넣어갖고 후루룩 먹으면 존나 맛있어. 그리고 이거 마지막 필살기. 따보진의 데카나 왜 니만 먹노? 우리 집에 오면 사줄게, 혼나. 부산시 동래구 테칸프레스동 테칸아파트 203동 1010호. 오케이? 한마리. 색깔 봐라, 튀기네. 와, 존나 오뎅 잘 튀겼다. 오뎅이 빛깔나게 튀기네. 아, 바쁘다. 아, 너무 크다. 쿨비스인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여러분들 잘 보이게 여기다 먹을게요. 좋아요. 쿠피스는 우승하지. 근데 태평씨 지금 우리 먹을 게 남았어요. 당면을 먹어야 돼. 당면 투입 갈까, 얘들아? 이제 슬 당면 투입해야 돼. 이거 더 먹으면은 배불러져. 당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이거 풀어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물에다가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이거 한번 풀어주고 담가야 돼. 이게 당면이 이렇게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해. 입수. 당면. 자, 줘보세요. 당면이 왜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 부스떡볶이 먹을 거면 팁 하나 드릴게요. 디세트인가 뭐 그걸로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떡볶이 시킬 때 보통 막 밀가루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이 많으면 질리거든. 그래서 나는 시킬 때 부스떡볶이랑 오뎅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오뎅으로 해. 그럼 오뎅이 많이 와. 오뎅이 맛있어. 근데 물론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으로 해야겠죠.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